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뱃속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요 뒤에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림들 있죠? 영상들. 이게 요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 요건 레몬을 발효한 겁니다. 레몬 발효한 건데 요걸 바늘로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. 바늘로 찍어 가지고 한 방울, 바늘 한 방울 가지고 찍은 걸 현미경으로 보고 촬영을 해놓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요 많은데 한 방울에 이 정도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요. 이 정도. 근데 이제 사람의 몸,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몸 바깥에, 몸 안에도 수 없는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생물이 없는 곳이 없죠. 이 손에도 수 없는 미생물들이 있고, 뭐 요런 데도 있고, 코 안에도 있고, 눈에도 있고, 뭐 귀 여기도 있고, 요 귀 뒤에도 있고, 막 오만 대 때만 돼 미생물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미생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랫배 장입니다. 소장 대장인데 특히 대장이 더 많죠. 왜냐하면 대장에 물게 제일 많으니까. 이제 미생물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. 그래서 먹을 거 많은 곳에 개들이 많이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죠. 근데 미생물들이 제일 적은 곳이 있습니다. 우리 인체에서. 자, 여러분들 여기서 인체를 가만히 볼 때 제일 적은, 먹을 게 제일 적은 데가 어딥니까? 뭐 머리 있는 데는 그래도 뭐 좀 촉촉하니 먹을 게 좀 있죠. 그다음에 입 속에 먹을 게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입 속에도 엄청난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죠. 그다음에 눈 가에 뭐 눈물이 있는데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미생물들이 많아요. 근데 제일 먹을 거 없는데 제일 뭐 하여간 이렇게 사막처럼 먹을 게 없는 데가 팔꿈치입니다. 이 팔꿈치. 이 팔꿈치는 뭐 먹을 게 별로 없죠. 예, 뭐 깨끗하면 뭐 그거다 보니까. 그럼 여기가 미생물이 제일 작아요. 우리 거기 이제 사람 인체 중에서. 근데 이제 먹을 이제 좀 촉촉하고 온도가 되는데,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제가 직접 말을 못 하겠는데, 저런 데 보면 이제 미생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끝에보다는 속에 더 많다. 왜 속에 먹을 게 더 많으니까 오늘 그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뭐 뱃속에 미생물이 있어봤자 이제 얼마나 있겠어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자, 여러분 바다 있죠? 바다. 이 뱃속에 별의별 미생물들이 다 있습니다. 이 애들은 지 나름대로의 세상을 만들었어요.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러면 이제 바다를 보시면 돼요. 바다. 바다를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? 아주 뭐 푸르고 팽팽하고 되게 좋죠. 예. 근데 조금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막 파도도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적나라합니다. 근데 더 가까이 가가지고 아예 바다 위에 여러분들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정말 바다를 느낄 수가 있죠. 저는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이제 경비정을 좀 탔었습니다. 배 이제 그 경비하는 걸, 그걸 이제 쫄병 때 이제 누구나 다 6개월 탄대 가지고 하는데, 바다의 날씨는 하루에 12번 바뀝니다. 그러니까 육지는 맑은 날씨인데 바다는 막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친다면 황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이제 황천 1이다, 황천 2다, 황천 3이다. 그러면 이제 뭐 황천이 이렇게 높을수록, 아 지금은 까먹었습니다. 군대 제대자도를 해가지고 일단 파도가 많으면 이제 육지로 피항을 합니다. 그러니까 육지로 와가지고 조금 이제 파도가 끝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도가 끝이면 그때 다시 또 바다 나와가지고 이제 경비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, 근데 그 바다 위에 딱 가게 되면 정말 바다를 느끼죠. 여러분들 집채만한 파도를 본 적 있습니까?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. 파도가 그냥 뭐 하여간 집채만해요. 막 큰한 게 배를 덮치고 하는 걸 저는 막 아니 기겁을 합니다. 생전 제가 배를 타봤습니까? 그래서 6개월 동안 기겁을 하고 배멀미 뭐 말도 못하게 그 하고 막 아주 그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군대 제대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. 다시는 이거죠. 바다는 안 온다. 바다는 뭐 어쨌든 난 죽을 때도 산에 가서 죽을 거야 할 정도로 바다하고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주 혼쭐이 났죠. 자, 이렇게 바다도 멀리서 보면 멋있죠. 예, 근데 조금 가까이서 보면 막
이렇게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. 뭐 파도도 있고 찌끄레기도 있고 뭐 왕갓대만간. 근데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아주 험악한 걸 이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거죠. 우리 몸속 미생물도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보면 몸속에 미생물들이 뭐 있겠지. 뭐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조금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. 그리고 더 가까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뭐 그런 그 검사도 있습니다. 장내 똥 이제 우리가 똥을 딱 누잖아요. 똥 누면 1g 이제 마이도 필요 없습니다. 1g을 이제 이런 패치에다가 딱 담아요. 딱 담아가지고 이제 그 똥 검사를 해주는 이제 연구소로 보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똥들의 그 DNA를 다 판독을 합니다. 이제 이 똥이라는 거는 내 장에서 나온 찌끄레기잖아요. 네, 내 몸 속에서 나온 찌끄레기입니다. 내 똥은 그러면 그걸 판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미생물이 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해가지고 막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.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은 좋은 미생물, 나쁜 미생물들이 있잖아요. 근데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일정한 분포 이상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건강한 똥, 건강한 사람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특정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들이 많으면 이 사람은 대장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몇 프로다. 또 어떤 미생물들이 많으면 이 사람은 뭐 혈액하고 관련된 그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몇 프로다. 지금은 그 정도로까지 나옵니다. 그래서 미생물 내가 장에 어떤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뒤에 어떤 병이 걸릴 가능성이 몇 프로다까지 나올 정도로 이 미생물이 병을 진단하는. 이제 병을 이제 그걸 하는 아주 그 좀 결정적인 중요한 그런 이제 기준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옛날에는 뭐 이거 저 MRA 찍고 CT 찍고 뭐 오만가땜한 거 막 다 검사하고 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진단을 했는데 지금은 장내 미생물 가지고 그것도 똥 1g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그거 된다 하는 것까지 지금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, 여러분들이 이제 장내 미생물, 이거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미생물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, 좋은 미생물들이, 건강하게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어야지 그게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좋은 미생물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. 물론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안 좋죠. 나쁜 미생물만 있으면 당연히 안 좋죠. 근데 우리 장내 미생물들은 희한하게 좋은 미생물, 나쁜 미생물이 일정한 비율로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. 건강한 사람들은. 예, 그래서 그 비율, 이제 좋은 미생물, 나쁜 미생물이 일정한 비율로 갖춰져 있을 때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경쟁을 하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. 근데 좋은 미생물만 있으면 이제 완전히 무방비 상태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다른 걸 이렇게 섭취할 때 나쁜 미생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좋은 미생물들은 한 번도 나쁜 놈을 나쁜 미생물을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. 네, 완전히 막 한 방에 다 무너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건강한 미생물이라는 것은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적당하게 섞여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뱃속의 미생물들은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거는 우리 건강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뱃속의 미생물들은요, 이제 여러분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여러분 마음의 그 이 작용 따라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엄청나게. 자, 여러분들이 그 아기를 키울 때, 아기는 좀 좀 제가 좀 그렇고, 고양이를 키울 때 새끼 고양이 있죠. 그러면 그 고양이 이쁘다 이러면 고양이가 어떻게 됩니까? 아주 얌전하게 잘 크죠. 근데 이제 새끼 고양이를 맨날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치방다든지 아니면 구박을 한다든지 뭐 놀라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끼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 그 고양이가 크면 어떻게 되죠? 굉장히 공격적이 되는 거죠. 예. 그리고 사람이 손만 들어도 팍 이렇게 달라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양이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장내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물며 덩치 큰 고양이도 그 정도인데 장내 미생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생물을 계속 여러분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만약에 구박을 한다. 계속 이제 구박을 하게 되면 이 장내 미생물들이 제대로 크겠습니까?
제대로 못 크죠. 예. 이 미생물들이 막 난폭해지고, 그리고 굉장히 약해지고, 뭐 아주 화도 잘 내고, 뭐 이런 이제 이상한 미생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이걸 어릴 때부터 이제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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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이렇게 하면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되죠? 잘 크죠. 예. 잘 크고, 그리고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. 그것처럼 이 장래미생물은 여러분들 학위 나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. 건강한 좋은 미생물로 바뀔 수도 있고 아주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특세를 해가지고 나쁜 미생물이 많이 특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게 그동안은 뭐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제 발효 건강한 미생물을 이제 요건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라는 겁니다. 이제 요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건강한 미생물을 이제 우리가 먹으면 좋아진다. 물론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미생물들의 먹이 좋은 미생물들은 대부분 다 식물성을 좋아해요. 식물성을 예 그래서 뭐 고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식물성을 이제 골고루 내가 좀 섭취를 해주면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좋은 먹이를 이제 좋은 미생물들, 건강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계속 주니까 또 건강해지는 거죠.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. 또 다른 방법이에요. 근데 마음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. 여러분들이 마음을 좋게 쓰면 이 안에 건강한 미생물들, 좋은 미생물들이 아주 편안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? 잘 활성화됩니다. 예. 그리고 여러분들을 해칠 수 있는 나쁜 미생물들, 그 미생물들도 여러분한테 너무 악의적인 이런 마음을 조금 풀어놓습니다. 이 미생물들도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 나쁜 마음들, 남을 미워하고 뭐 이렇게 막 모질고 독한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게 되면, 그런 마음들을 계속 일으키고 가지게 되면 이 안에 모질고 독한 그런 미생물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기회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주 이제 편안하게 또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마음들 그리고 뭐 사랑스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활성화됩니다.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이제 이런 좋은 미생물을 먹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리고 또 미생물의 먹이 그걸 또 여러분들이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걸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른 각도로 뭐 이런 형태로든 저런 형태로든 이제 계속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오늘은 뭐 이제 이런 이제 시각 미생물은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.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. 진짜냐? 뭐 이러는데,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?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다, 아닙니까?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. 아니, 사촌이 논산 거하고 내 배하고는 무슨 상관이겠어요? 근데 내 배가 아픈 거는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막 용트림을 하는 거죠. 뭔가 불만입니다. 용심이 나고, 뭐, 화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. 이 미생물들이. 그러니까, 이거 하나만 봐도 사촌이 논사하면 내 배 아픈 것만 봐도 이 미생물들은 마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. 이거 확실한 증거입니다. 네, 우리 조상들이 이제 분명한 증거를 아예 속담으로 만들어 놨죠. 네,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. 뭐 이제 친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뭐 좀 여러분은 뭐 30평에 사는데 뭐 친구가 50평에 갔다 이러면 여러분 배가 편안한가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. 그러면 좀 배가 좀 뒤틀뒤틀하고 부글부글하고 소화가 안 되고 뭐 빵빵하고 그러면 안에 있는 심술 미생물들이 심술법 미생물들이 이제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죠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